불박차 신호대기 중인데요. 저 앞에 동그란 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죠? 가보겠습니다. 저 앞에 동그란 게 뭐가 움직이는데요. 네, 점점 더 가까워지네요. 뭐야, 오토바이네? 뭐야, 원 앞에 뭐야? 뭐야? 개. 개 산책시키는 것 같아요, 개를. 근데 앞에 안 보여요. 전방정세선 안 보이고요. 오토바이가 오는데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오는 거예요. 자기 신호 받고 오네요. 근데 걔가 지금은 안 보이고 옆으로 갈때 측방정세선은 걔가 보입니다. 앞쪽은 썬팅이 돼 있어요. 옆쪽은 썬팅이 안돼 있습니다. 측방정상 포체 들릴 때 옆에 있는 거는 그런 없잖아요.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? 여기 달려 있어요, 여기에. 블랙박스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, 여기. 그러니까 이게 썬팅이 안된 거죠. 여기 달려 있으니까 저렇게 선명한 겁니다. 여기 블랙박스예요. 압유리가 몇 퍼센트일까요? 이거 한35% 될까요? 아, 썬팅 잘 모르신대요. 썬팅이 50%라고요? 아예 50% 아니에요. 이거 압유리 썬팅이 30%나 35% 될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원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. 근데 이렇게 꼼꼼하면 이거는 35%는, 이거 한 30% 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썬팅은 밤에 짙은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건 똑같아요.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가로등 없을 때는 상향등 켜야 되잖아요. 밤에 일어나는 무단횡단 사고, 왜 일어날까요? 무단횡단 때문에 일어나죠. 그러나 운전자가 썬팅 안 했으면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지, 껌껌해서요. 자, 이번에는요. 썬팅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. 왼쪽은 썬팅을 했어요. 오른쪽은 썬팅을 안 했어요. 낮에 차이가 나나요? 낮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. 보세요. 낮에는 썬팅 한쪽이나 안 한쪽이나 밝으니까 차이가 안 나죠. 근데 밤에는 어떨까요? 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요거는 뒤에, 이 세단이 아니고요. 이렇게 트렁크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는 이 산타페인가 이 차가? 뭐, 예, 그런 종류예요. 보세요. 요거 지금 문을 열었어요. 뒷문을 열은 거예요. 이 썬팅 없어요. 썬팅 없으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. 그런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썬팅이 없는 거예요. 잠시 후에 문을 닫겠습니다. 이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문 닫으러 갔네. 문, 어이구, 35%가 이렇게 어두워요. 이렇게. 이거는 아마 블랙박스가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. 블랙박스도 좀 어둡게 찍힌 것 같고, 여기 2015년도 영상이니까요. 썬팅 35%라는 게 뒷유리가요. 썬팅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. 아이고, 이거 완전히 밤에 꼼꼼한 선글라스 낀 거랑 똑같습니다. 아, 썬팅을 안 하면 또 여름에는 덥지요. 또 자외선 때문에 타지요. 그래서 썬팅을 우리나라 대부분이 썬팅을 한90% 이상 했을 거예요. 화물차나 뭐 택시나 이런 경우는 버스나 이런 경우 썬팅 안 하지만은 근데 자가용 차들은 거의 다 썬팅을 합니다. 썬팅 국민 농도가 35%라 그래요. 앞유리 35, 옆유리 15. 심지어 30%도 있고요. 뭐 20%도 있어요. 20%는 진짜 안 보여요. 저는 썬팅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, 안할 수는 없으니까, 원래는 70%로 하라는 거죠. 70%는 빛이 70%가 투과된다는 거예요. 30%를 막아주고. 근데 지금 거꾸로 35%는 65%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외국에서는 전부 다 단속되고, 경찰들이 다 그냥 칼로 막 이렇게 썬팅 찢어내고 막 그러잖아요. 미국 같은 데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규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썬팅 농도 잡지 않습니다. 저는 50% 이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썬팅 업계에 계신 분들이 50%는 안한 거나 별 차이 없어요. 그러나 열을 차단해주고, 그리고 자외선도 차단해줍니다. 다만, 밖에서 보면 안이 보인대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이 보이면 싫잖아요. 딱, 좀, 꼼꼼해야, 그래, 안에 누가 타 있는지 몰라요. 그건 연예인들이죠. 연예인들이나 또는 뭐, 높은 아주 그 요인들. 외국에 국빈 들어오면 꼼꼼, 검은 차들이 딱쫙 가잖아요.
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밝은 썬팅, 썬팅은 밝아야 됩니다. 50%를 권하고 싶습니다. 지금 왼쪽은 35%, 오른쪽은 50%입니다.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시죠. 왼쪽 35, 오른쪽 50. 갑니다.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차이가 느껴지시는 같은 데입니다. 같은 데 지나가는 거예요. 왼쪽은 꼼꼼해서 안 보여요. 오른쪽 보이잖아요. 예. 35대 50. 이분께서 썬팅을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변호사님 덕분에 광명을 찾았습니다. 예, 저 전남 여수의 투포트입니다. 제 농도가요, 암유리는 35. 그리고 염유리는 15%라는 겁니다. 그것을 50%로 암유리를 바꿨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. 그렇습니다. 썬팅을 50% 바꾸면은 이분 투포토님께서요, 광명을 찾으셨다며, 광명. 네. 밝은 썬팅 캠페인. 특히 밤에 묻어낸 단자, 또 밤에 로드킬을 사고를 피하려면 썬팅이 밝아져야 됩니다. 50% 이상, 적어도 40%, 35%하고 40%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다이앤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다이앤님께서 40% 영상 이제 곧 올려주실 겁니다. 35% 어둡습니다. 루마 버텍스가 한문철TV와 함께 밝은 썬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분, 그 주에 가장 도움이 되는, 안전에 도움되는 영상 올리신 분들께 한 분을 선정해서 루마 버텍스에서 암유리 50%로 썬팅을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. 이번 주 첫 번째죠. 이번 주는 대전의 왕의 청자이신 지니님. 지니님께 루마 버텍스 50% 설치해드리겠습니다. 밝은 썬팅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투포터님 지금 계세요? 투포터님? 이거 블랙박스가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요. 제가 볼 땐 좀 어두워 보입니다. 내 눈에 보이는 것하고 여기 찍힌 영상하고 어느 게 더 밝습니까? 그렇죠. 제 눈이 밝아요. 그렇습니다. 이거 블랙박스가 어두운 거예요. 블랙박스를 제대로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환합니다. 투포터님께 특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. 일주일에 한 분씩 HDR 기능 있는 그 영상, 그 블랙박스 하나씩 제가 선정하기로 했는데요. 투포트님께 드림아이 지온3라는 게 HDR 기능이 된답니다. 그리고 그거는 모니터가 없어서 센터에 딱 달 수 있대요.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찍은 영상,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기존의 영상이죠. 기존의 블랙박스죠. 그거랑 보내드리는 영상하고 두 개 비교해서 숙제 보내주세요. 이번 주에 블랙박스 내 상품은 투포트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50% 진짜 밝아요. 이거는 블랙박스가 좀 어둡게 찍힌 것 같아요. HDR 기능, 아니죠. 나이트 비전 기능을 설정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확인해 보세요. 나이트 비전 기능, 네, 그거 활성화 안 하면 좀 어둡게 찍힙니다. 그래서 요 영상하고, 저는 이거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게 50% 이거보다 더 밝게 보일 것 같은데, 네, 제 눈이 더 밝습니다. 그럼 내 눈에 밝게 보이는, 내 눈하고 똑같이 보이는 그런 블랙박스가 좋은 거예요.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, 이거. 이게 좋대요. 여기다 그 모니터 없어서 센터에 딱 하면은 그 ADAS?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? 네, 차선 이탈 방지, 그것도 센터에 달아야 된대요. 투포트님의 숙제 기다립니다.